약간 논란이 될 만한 거를 좀 많이 피해왔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번에 디자인팀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회수를 한다고는 들었어요. 회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회수 목록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다른 코스튬으로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갖고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옷을 혹시나 해서 제가 봤어요. 이 옷을 회수를 안 하고 그냥, 진짜 이건 제가 카인 유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나비 넥타이, 무슨 이상한 목 넥타이, 그 하이 가리개라고 해야 되나? 그걸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산 사람이 있나 봐 보러 지금 일스 채널에 잠깐 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지금 광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캐릭터가. 모르겠어요. 약간 취향이 타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드립보이즈까지 어떻게 넘어갔어요, 저는. 그냥. 근데, 이런 옷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런 옷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트와일라이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인게임에서 점점 이런 옷이 늘어나면은, 글쎄요. 전잘 모르겠네요. 이 사이퍼즈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확실하게 한 가지 알게 된 느낌은, 선을 넘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대로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까요? 물론 취향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취향을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거죠. 뭐 무조건 다수의 그런 의견을 따라가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소수의 취향이랑 의견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것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PC방에서 이거 킬수 있겠습니까? PC방에 딱 켰는데 옷들이 막 이래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논란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게임 옵션에다가 코스튬 보기를 끄게 해준든가 그런 걸 주면은 차라리 난 끄고 하겠어요. 이게 저 혼자의 생각 같습니까, 지금? 채팅창 보이세요, 지금? 극혐의 정도가 있지. PC방 갔는데 부끄러웠음. 그래요, 이게 대회에서 온 게임넷에 방송이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내가 지금 정말 걱정하는 거는, 공식 대회에 만약에 액션 토너먼트 같은 데에서 저런 옷을 입고 지금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한테 사이퍼즈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가장 좀 사이퍼즈에서 권위적이고 공식적인 액션 토너먼트를 추천했어요. 근데 양팀 대회 선수라고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옷을 입고 지금 게임을 계속 해봐요. 물론 저한테 삿대질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옷이 어때서 이런 옷 입고 게임하면 안 돼?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통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옷들을 지금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이거? 나야, 그냥, 5년 동안 사이퍼즈 하면서 별의 별걸 다 봤으니까, 적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진짜 이건 아니죠. 네? 나 진짜 사이퍼즈 적고 싶어졌어요, 이거 보고.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아, 여기서는 다 보지 못했던. 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번에 회수된 아이템, 회수된 코스튬 보셨어요? 네? 이번에 회수된 코스튬이 있어요. 회수된 코스튬. 그게 지금 사진이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아. 맵인 거 답이 없는 코스튬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 나비 넥타이 같은 거. 자, 차마 그 사진을 띄우지도 못하겠어요. 참, 이거 어떻게 띄워야 되나, 이걸? 자. 찾아볼게요. 맵인 코스튬. 어딨지? 그게 있어요. 뭐라고 치면 나와요? 이거 멜빈이라 치면 나와요? 멜빈. 아, 여기 있다. 이거 뭔 생각으로 냈어요, 이런 거? 이거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이런 게임을 추천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뭔 컨셉이에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제가 사이퍼즈를 오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무조건 유저 입장에서 막 운영자 욕하고 무슨 척지고 그런 거 되게 별로더라고요. 좀 해보기도 했어요. 유저편 입장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나중 되면 되게 별로라가지고 그냥 입꾹 다물고 게임을 하던 사람인데, 이거는 유저 편이고 뭐 운영자를 깔라는 거고 자시고간에 이거는 네오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떠서 지금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도 이거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낼 생각을 했죠? 디자인팀이 오죽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디자인팀에서 이번에 시즌 종료, 지금 오버워치 때문에 사이퍼즈가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이상, 그냥 개인적인 얘기나 좀 할게요. 오버워치 때문에 사이퍼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걸 메리트를 어떻게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공식전 지금 시즌 종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상 늘려달라는 것 때문에, 각 티어별로 지금 코스튬 있잖아요, 그쵸? 보상 코스튬 그거 만드는 것 때문에 디자인팀이 바쁜데, 윗선에서 여름 코스튬도 내라고 압박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에 빡쳐가지고 그냥 낸것 같아요. 다 좆대발아 하고 다 같이 시한폭탄 터트려 보자고 그냥 낸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은 성상품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성상품화 얘기 나온 거 땡땡대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남자 것까지 그냥 다 입혀버렸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드립보이즈 그렇게 욕했는데도 살 사람들 사서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 입잖아요. 사서 잘 입고 있잖아요. 매출이 나와가지고 그런지, 어? 저번 달에 드립보이즈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러고 이걸 냈다든가? 근데 마지막 선택지의 경우에는, 쉴드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사이퍼즈에 있는 남캐들은 무슨 여자를 성상품화 타겟으로 만든다 치면 남자는 무슨 게이 컨셉으로 밀고 나갈 겁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볼수 있어요? 목에다가 이 넥타이는 왜한 거예요? 여자를 성상품화한 코스튬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을 받아서 남자 것까지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 아,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뭔 생각으로 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놓고서 하는 말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코스튬을 원하는 코스튬 다른 걸로 다 바꿀 수 있게 회수 조치를 해준대요. 근데 뭘 달아나냐면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저거를 갖고 있게 해준답니다. 난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이퍼즈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언제 운영 이거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찡찡대는 거 봤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내가지고 유튜브 보시고 아프리카 보시는데, 제가 이 영상을 틀고 왜 이렇게 싫은 소리, 싫은 톤으로 따가운 목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딴 식으로 지금 게임 운영하면은, 주변에 누구한테 이걸 소개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이퍼즈를 타겟으로 유튜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제 현실적으로, 제가 명절에 사촌들을 만났어요. 야, 나, 유튜브, 사이퍼즈라는 게임으로 지금, 꽤 채널 많이 키웠어. 그 사촌이, 아, 그래, 형? 그거 무슨 게임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맵인 넥타이 쳐매고 있는 수영복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게임이야. 할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이딴 거나 입고 앉았고 지금. 아, 닉네임은 죄송합니다. 닉네임 얘기 뜬건 죄송한데 애들도 다 입혀놓질 않나 아주 그냥 씨. 치마는 치마대로 다 보이고 십선비라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아, 이렇게 치마 보이는 걸 좋아요. 안에 팬티 다 괜찮아요. 저 남자예요. 근데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는 완전 애기잖아. 문제가 뭔지 아니까? 제가 지금 코스튬 선물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갖고는 있는데. 엘리 같은 캐릭터한테는 없죠, 지금. 제가 루시한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문제가 이 옷이 애들한테도 그대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물놀이 캐릭터들 얘네들 있죠. 엘리랑 똑같이 입어요. 망사 입고 똑같이 토끼 귀에 똑같이 토끼 꼬리에 똑같이 망사 이렇게 입고 있어요. 미친 거죠. 이거 입고서 PC방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원래 훨씬 더 전에 다룰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퍼가고 싶으면 퍼가라고 유튜버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언급을 할게요. 유튜버 지금 백업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디디디디디님 있죠? 그분들도 이걸 다 다뤘단 말이에요. 옷을 이따구로 입혀놓은 거에 대해서. 나도 공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만 공감을 하고 언급은 안 했어요. 참았어요, 그냥. 좀 적당히 하겠지 싶어서. 왜냐면은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언급을 했고. 근데 이번에 나왔단 말이지. 이런 균신 같은 게.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을 안 하나 봐요. 이런 게 나왔다니까? 이걸 100번 양보해줘요? 그럼 아까 그 나비넥타이 그 웹인 걸 보든가. 이런 걸 내놓는다고. 왜?
왜 저걸 내놓냐고요? 6캐를 내놨거든! 여성 캐릭터를 성상품화 시키지 마세요. 얘기가 나와서 성상품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남녀 평등하기 위해 남자도 내놨거든, 똑같이! 이러면은 평등해지니까. 근데 평등을 좀 정상적인 거에다 평등을 좀 쳐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 이 게임 이제 하지 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요? 나 하나 떠날 것 같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몇 명 떠나겠죠? 조금 좀 떠나겠죠. 그래도 뭐 유지가 되겠죠? 사이퍼즈를 엄청 애정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계속 그렇게 갉아먹히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미 지금이에요. 갉아먹히고 먹히고 5년 동안 패치 안 할 거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해서 갉아먹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식전 3만위 안에 지금 순위표를 짓게 해보면 RP가 0인데 3만이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이 줄고 줄고 줄어서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사이퍼즈 망해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건즈라는 게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즈를 10년 넘게 했어요. 건즈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요? 요렇게 조금 갉아먹혀가지고 나중에 망했다고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뭘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서두를 꺼냈고, 그런 건지 저도 잘 지금 머리가 아파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거밖에. 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거를 웃음 포인트로 넘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자, 어쨌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하면 나 그냥 오버워치 하면 돼요. 지금 사이퍼즈 대신에 여러분 사이퍼즈 유저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나 많이 쳐가지고 20만 명이라고 쳐볼게요. 네? 내가 뭐 쥐뿔도 모르는 유저지만 많이 쳐서 20만 명이라고 쳐볼게요. 오버워치 유저 몇 명인지 압니까?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BJ로서 지금 승부를 걸려면 당연히 누가 부든 오버워치를 하라 하죠. 나 시간 아까워가지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 게임을 5년 동안 애정하면서 했고, 그래도 예전에 운영자분들이 좀 이것저것 공식적인 자리도 불러주고,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게 사이퍼즈잖아요. 걷다가 제가 오버워치를 꾸준히 오버워치만 한 달 두 달 빡세게 모으면은 그것만 파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사이퍼즈 모으는 사람만큼 오버워치를 모을 수 있어요. 똑같이. 어쩌면 더 잘 될 가능성도 높죠. 오버워치만 했을 경우에요. 대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버워치를 안 하는데 사이퍼즈만 하는 저희 방송 오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분들이 저희 방송을 다시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그냥 거치레로 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사이퍼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 팬클럽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주 와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사이퍼즈를 완전 정리하고 오버워치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안 올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길걸요? 그 사람들 안 잃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이퍼즈. 오버워치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오버워치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사이퍼즈를 그만큼 많이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오버워치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퍼즈를 절반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고요. 오버워치 반, 사이퍼즈 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딴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유저가 무슨 십선비나 아니면 뭐된것 마냥 제가 일침을 가하려고 이런 게한 말이 아니고요. 뭐 결과적으로 일침을 가하게 되긴 했지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저거 지금 멜빈 것만 있죠? 혹시나 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루이스랑 까미유랑 피터도 봤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없네요. 이 코스튬 이름이 썸머? 모르겠어요. 검색할 가치도 없네요. 그딴 게 있어요. 뭐 어쨌건 그런 게 있었어요. 여튼 제발 이런 병신 같은 운영 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운영 좀 제발 멈춰주세요. 계속 이런 병신 같은 운영을 하시면은 병신같이 게임 망해서 다 폭망할 테니까 적당히 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요, 사이퍼즈. 중요한 시기라고요. 굉장히 지금 게임에 존망이 걸려있는 시기라니까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저 봤어요? 아까 전에 루시 이거 입고 있다가 이거 보여주는 거? 나 이거 입지도 않아요. 내심 쪽팔려서. 이거 입고 있어요, 그냥 지금. 에휴.